한국에서의 응시 방법입니다. 한국에서의 응시 방법은 네, 인터넷으로 네, 풀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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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kr 이렇게 진입을 하면 되는데 혹은 부모님들이 이제 접속을 할 때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많이 쓰는데 한미 교육위원단 뭐 이렇게 예, 진입을 해서 역시 풀브라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대부분 학생들은 구글을 많이 쓰는데 역시 한미 교육위원단 이렇게 하면은 연관 검색어까지 AP 토플 채용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한미 교육위원단 해서 역시 찾아가면은 세 개가 다 주소를 찍어도 되고 네이버 검색해도 되고 구글 검색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평가 사무국을 가면은 예, 뭐 ACT 시험, AP 시험 주로 그 다음에 로스쿨 시험인 LSAT 시험 이와 같은 시험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서 AP 칼리지 보드의 등록 안내 부분 것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풀브라이트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AP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시 자격, 예, 나이 제한, 그리고 학교에서 AP 과정을 오퍼해 주지 않는 학교, 그리고 AP 과정을 오퍼해 줬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을 오퍼해 주지 않아 준 경우, 그리고 홈스쿨이나 셀프 스터디 수험생은 당연히 AP 코스웍을 오퍼 못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이 제한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이 제한 부분 거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군대를 갔다 온 수험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졸업생 신분으로 해서 다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수험생활이 지연된 그와 같은 상황인데 AP 점수가 내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 나이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응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면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시험 응시 절차입니다. 온라인 지원서 이곳 풀브라이트에서 작성하면 되고요. 이메일 확인서 출력, 응시료 제출하고 예비 소집일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레귤러 즉 스탠다드건 아니면 레이트든 꼭 참석해야 되고요. 답안지 작성 제출해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AP 시험 등록 방법 온라인 지원서 작성 요 클릭하면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와 레이트를 동시에 1회 신청을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따로 신청하고 레이트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신청하고 신청 기간도 스탠다드와 레이트가 즉 흔히 얘기하는 스탠다드는 AP 레귤러에 해당하는 거고 레귤러랑 레이트랑은 예전에 신청 기간이 달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신청 기간에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AP 레귤러는 굉장히 3월 초에 일찍 받았는데 지금 레이트랑 묶어가지고 3월 말에 같이 받고 있으니까 반드시 레귤러 즉 스탠다드랑 그리고 레이트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AP 레이트는 AP 스탠다드보다 약간 비쌉니다. 시험 장소 안국역 근처 확인해 주시고요. 예비 소집일은 AP 스탠다드 즉 레귤러는 4월 27일이고 레이트는 5월 18일 연세대학교 백양관 강당입니다. 시험 과목입니다. 동일 시간대 진행되는 시험에 응시 불가 당연한 거죠. 같은 시간에 두 개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도 주의해라 이거죠. AP 스탠다드와 AP 레이트에서 동일한 과목 응시하는 거 불가능하다. 예, 같은 과목을 스탠다드와 레이트에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연도를 달리해서는 같은 과목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연 연도에 같은 해에 같은 과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어요. 시험 시간이 같은데 어차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레귤러랑 레이트로 나눠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해당 한 과목은 레귤러나 레이트나 한 번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시험 일정입니다. 시험 일정을 보면은 스탠다드는 5월 7일서부터 5월 1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레이트는 5월 22일서부터 24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외고 또 일부 자사고에서는 중간고사를 4월 말에 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끝내준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AP 5월달에 준비를 많이 하라고 이와 같은 배려를 해주고 자기네들이 AP 서브젝트를 오퍼해줬으면은 거기에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게 편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퍼를 못 받거나 아니면 오퍼를 받았지만은 내가 해당하는 과목이 없을 때는 부득이 이곳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에 개별 신청을 해야 됩니다. AP 스탠다드와 AP 레이트의 그와 같은 일정에 따라 가지고 시간표 구성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들은 AP 스탠다드 즉 레귤러의 대부분 다 오퍼해주고 있는데 인원이 적은 그와 같은 과목들 예를 들어서 휴먼 지오그래피라든지 한국에서 US 히스토리라든지 아트 히스토리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AP 레이트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AP 레귤러에서는 오퍼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레귤러에 가능하면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부득이 레귤러 즉 스탠다드가 안 되면은 레이트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지원서 작성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AP 시험 등록 역시 응시 자격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 확인하는 거고요. 연락처 정보가 오프라인 주소를 이렇게 작성하긴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리포팅해 주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온라인 리포팅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출력을 통해서 리포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정보 현재의 커런트 레벨 부분 거 9학년 10학년 11, 12학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언어 이와 같은 거 선택해주고 그리고 ethnic or racial information 체크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모 보호자 정보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이제 동의서 그 다음에 응시시간 선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시시간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지금 이 부분이 응시 날짜와 응시시간표고 그리고 이쪽이 지금 과목이죠. 각 과목에 예를 들면 해당하는 부분 것에 우측에 다 접수 대기가 되어 있는데 내일서부터 원서 접수기 때문에 내일서부터 이곳이 접수 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확인하고서 등록을 들어가면 됩니다. 입력이 안 됐으니까 지금 안 넘어가는 거죠. 다 입력하고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에서 응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IB 학교가 조금 늘었어요. 특히 한국의 국제학교, 여기 서울 포린스쿨도 AP를 하다가 IB로 바뀌니까 좀 많이 혼란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차이점 부분입니다. AP는 개방적인데 IB는 폐쇄적이다. IB 이그잼은 별도 응시가 불가능하고 스탠다드 레벨, 하이 레벨 마찬가지 흔히 IB 서브젝트, 즉 IB 서티피켓 있죠. IB 서티피켓이든 아니면 IB 디플로마든 그 IB 이그잼을 보려면은 반드시 코스업을 이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는 AP 코스업과 AP 이그잼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반면에 IB 이그잼을 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IB 서티피켓이든 아니면은 IB 디플로마 과정이든 간에 반드시 이수를 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차이점이고 AP는 내가 과목을 주로 주도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면은 AP 코스업에 대해서도 선택 안 하고 일반 GPA, 일반 교과 과목으로 자기의 GPA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쉬우니까. 그렇지만은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AP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IB는 학교에서 제공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즉 과목 선택권도 없고 IB를 오퍼해주는 그 학교의 코스웍에 따라 가지고서 진행되는 만큼 본인이 거기서 경쟁력 있게 코스웍도 이수해내고 그 다음에
하이 레벨이든 스탠다드 레벨이든지 간에 나중에 이그잼을 봐서 45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고, 조건부 기준으로 IB를 예를 들어서 38점 이상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IB를 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서류, 경쟁력이 있는 전형 요소를 갖춰가는 건 맞는데, 그런데 IB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IB 코스를 이수했는데 오히려 IB DP와 같은 힘든 과정을 함으로써 본인의 그와 같은 성적이 하락됨에 따른 피해도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큰 코스웍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접근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AP 과목들입니다. 예, 과목들이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예, 일단 히스토리 과목입니다. 월드 히스토리가 있고 유러피언 히스토리, US 히스토리가 있는데, 예, US 히스토리가 응시 인원 35만 명 내외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연 기준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니까요. 35만 명 많은 학생들이 US 히스토리를 보는데, 아무래도 AP 자체가 미국 제도다 보니까 미국에서 많이 US 히스토리를 신청해서 보고, 월드 히스토리는 8위에 랭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토리 과목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US자가 들어가는 것에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지나치게 스페시픽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담이 큽니다. Language and Literature 보면은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이 있고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이 있습니다. Language and Composition이 2위고 Literature and Composition이 3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P에 가장 많이 응시하는 세 과목은 US History, 그리고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그 다음에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 이 세 과목이 주로 많은 학교들에서 오퍼를 해주고 있고, 오퍼를 해주다 보니까 그냥 그 시험을 해당 센터에서 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시 인원이 많습니다. 자, 외국어 부분 중에서 Spanish Language and Culture가 12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예, Spanish language도 있고 Spanish literature도 있습니다. 그리고 French, German, 그리고 Italian 부분이 있고요. Latin도 있고 Japanese, 그 다음에 최근에 포함된 Chinese도 있습니다. 네, language에서는 아무래도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과 literature and composition이 많이 선택되고 있고 Spanish도 무시 못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사유과학 부분입니다. 매크로, 마이크로, 이콘, 거시, 미시, 경작이 있고요. 스터 통계가 있는데 9위에 랭크되고 있고요. 사이칼러지 8위, 12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US 거버먼트가 있고 컴패러티브 거버먼트 앤 팔러틱스가 있는 부분인데, 특히 US 거버먼트 앤 팔러틱스랑 여기서 US 히스토리 신청한 학생들이 US Politics and Government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US History에서 정치사 부분 것을 떼낸 부분 것의 상당 부분이 US Government and Politics를 공부하기에 편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Natural Science입니다. Calculus AB가 그 다음에 4위로 랭크되고 있습니다. 22만 명입니다. 1위 US History, 2위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3위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 4위 Calculus AB입니다. 수학은 한국 학생들은 Cal AB는 좀 약하고요. Calculus BC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Cal AB, Calculus AB를 미국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시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 전공하는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Physics 과목은 워낙 과목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미가 있고요. AP 바이오가 있는데 바이오가 6위에 랭크되고 있고, 그 다음에 흔히 학생들이 얘기하는 엔사입니다. Environment Science고 우리나라 지구과학이랑 비슷한데 그 단원별로 보면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컴사 얘기하죠. Computer Science 부분이고요. 자, 네, 그 다음에 뮤직 아트 부분입니다. 스튜디오 아트, 그리고 2D가 있고 3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아트 드로잉이 있습니다. 아트 히스토리, 그 다음에 뮤직 테어리, 주로 이제 아트 쪽 관련된 학생들이 주로 신청을 하는데, 아트 히스토리 아주 흥미로울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고 아트 하는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세부적이고 분량이 많아요.
사실은 아트 히스토리를 쭉 위에 히스토리 과목에 월드 히스토리, US 히스토리, 유러피언 히스토리, 아트 히스토리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은 뮤직 앤드 아트에다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너무 과목들이 많죠? 총 34개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량이 정말 많습니다. 입시에 활용시 과목 선택법, 이게 중요하죠. 34개 과목을 우리가 다 검토하기도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일단 대학들의 경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들은 사실은 계열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문과, 이과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엔지니어링을 전공한다라고 해도 AP English Literature, or AP Psychology, or AP US History, or AP World History 다 관계가 없어요. 물론 AP Physics, AP Calculus, BC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 과목이 아니라고 해서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대학은 좀 달라요. 한국대학은 전공 관련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엔지니어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캘큘러스 BC 그리고 피직스 이 부분 것으로 우선적으로 선호되어지고, 그 학생이 뭐 AP 잉글리시 리터리처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 그러면은 그냥 문과 영문학과 가지 왜 우리 공대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관련성에 따라 가지고 과목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과학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주로 AP Chemistry, AP Biology 그리고 AP Calculus 이와 같은 구성이 좋습니다. 의대는 좀 달라요. 의대는 AP Physics, Chemi, Bio 뿐만 아니라 AP Calculus, 심지어 인문과학 쪽, 사회과학 쪽의 과목들 해서 7과목 이상 이렇게 5.0 받는 학생들이 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만큼 한국대학에서는 AP의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그 과목 수도 또한 많고 다양하고 또 5.0이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자별로 보겠습니다. 외국 학생이나 한국 학생을 좀 구별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외국 학생들은 본인이 학교에서 AP 코스웍을 주로 오퍼해준 대로 주로 많이 응시를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좀 달라요. 물론 한국에서도 AP를 오퍼해주는 학교들이 있죠. 이제 그 부분 것도 있지. 과목을 오퍼 안 해줄 경우 있어요. 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전혀 AP를 우리 학교에서는 안 한다. 우리 학교는 일반고기 때문에 AP가 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데 나는 AP로 스펙을 쌓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을 신청하느냐. 이 부분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AP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점수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다고 해서 5.0 만점, 4.0 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한국 학생들은 일단은 수치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유 없습니다. 자연계 학생들, 엔지니어링 전공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AP Calculus BC입니다. BC고, 그리고 본인이 전기, 전자, 기계, 그리고 항공공학,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이와 같은 분야라고 하면은 당연히 AP Physics의 여러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생명과학인 경우에는 AP Chem이, AP Bio, AP ENSA 괜찮습니다. 의대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다양한 과목들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자, 아트 계통의 학생들, 아트 히스토리 관심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 특히 이제 한국의 외고 자사고 중에 문과 중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이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 이와 같이 많이 응시를 하는데, 특히 매크로 이콘, 마이크로 이콘, 경제학을 하면 좋은 것이, 경제학은 우리 기준으로는 한 과목이지만 AP 과목으로는 두 과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이콘과 매크로 이콘 두 과목에 그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고, 스탓 통계 부분이죠. AP 스탓 통계 부분도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US 거버먼트 쉽지 않아요. 히스토리 과목에 US 히스토리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AP 랭귀지 지장 없어요. 뭐든지 관계 없습니다. 히스토리 하면 좋죠. 그러나 점수 따기 쉽지 않습니다. 예. 역시 국제학부를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매크로 마이크로 이콘스턴 그리고 캘큘러스 국제학부 AB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AB도 괜찮습니다. BC면 좋고요. 그러나 상경계열 학생은 캘큘러스 BC에 마이크로 매크로 이콘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네. 특히 한국 대학 중에서 예전에 고려대는 AP 세 과목 5.0이면은 토플 만점에 준하는 결과를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모든 학교들 중에서 불리한 내신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H고등학교 있습니다. 서울대를 수시로 굉장히 많이 보내는 한국의 자사고인데 바로 여기서 교과 내신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일반전형에 많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교 학생 상당수는 AP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전공 관련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응시함에 있어서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풀브라이트로 돌아와서 네, 풀브라이트 돌아와서 교육평가 사무국 AP 등록 안내 날짜를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7일서부터 5월 17일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를 전공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캘큘러스 BC 선택하고 5월 13일 날 피직스 과목들이 오후 12시와 2시에 나눠져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피직스 C가 아직 준비 안 된 학생들은 피직스 1을 5월 7일 날 그리고 5월 10일 날 피직스 2가 있으니까 캘큘러스 AB, 피직스 1, 피직스 2 이렇게 구성을 하든지 이미 미케닉이랑 일렉트리시티 앤 매그네리즘이 준비된 학생은 캘큘러스 BC랑 그리고 5월 13일 날 12시와 2시에 이렇게 응시를 해가는 쪽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라든지 의대 쪽 하는 학생들은 여러 개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생명과학 쪽 학생들 AP 케미 5월 9일 날 그리고 13일 바이오 그리고 캘큘러스 BC 5월 14일 이와 같은 구성법이 예, 무난합니다. 자 국제학부 그리고 상경계열 학생들 캘큘러스 BC 그리고 매크로 이콘 캘큘러스 BC 5월 14일 또는 캘큘러스 AB 5월 14일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캘큘러스는 AB랑 BC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상경계열은 가능하면 캘큘러스 BC, 국제학부도 BC가 좋겠지만 AB도 BC 너무 부담스러운 학생은 AB 해도 됩니다. 그리고 5월 15일날 매크로 이콘, 그리고 5월 17일날 마이크로 이콘 이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레이트는 과목은 다양하지만은 날짜는 5월 22일에서 24일까지 3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특히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과목들을 보기 때문에 의외로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반드시 레귤러에 일부 응시하고 부득이 시간이 안 되는 경우를 레이트로 해서 구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레귤러에서 제공하지 않는 과목들이 있는데 주로 한국에서 응시가 덜한 과목들입니다. European History, Art History, COMSA, 그리고 ENSA, 그리고 비교정부와 정치, 그리고 Human Geography, US Government 이와 같은 과목들은 레귤러에서 오퍼되지 않는 시험 과목들인 만큼 필요한 학생들은 응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AP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자료로서 SAT와 ACT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교과목 이수고 거기에 따른 AP 이그잼인 만큼 특히 상위권 대학의 서류 중심을 노리는 그와 같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전형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여러분이 AP 과목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고 외국에 있는 학생이든 한국에 있는 학생이든 외국 대학을 목표로 하든 한국 대학을 목표로 하든 적극적으로 응시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